28번째 스파이더맨 실화냐 진짜? 와 묻혔네 묻혔어 이거. 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수트.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. 또 스파이더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 스파이더맨 뭐 질린다 질린다 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수트일지 또 네 지금 뭐 톰 홀랜드가 계약했다는 뭐 그런 루머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무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인티그레이티드 수트 디럭스 버전 되겠습니다. 뭐 일반 버전도 있고 디럭스 버전도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께 디럭스 버전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디럭스 버전을 갖고요. 가격은 요게 이제 49만원대 그리고 일반 버전도 32만원대 한 16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 무조건 디럭스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디오라마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고요. 뭐 요 반 이렇게 올려 쓴 뭐 마스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네, 스파이더맨 프로모 고고 데미지 수트 때 요거 보여드렸었어요. 아니 제가 그래서 스파이더맨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핫토이 스파이더맨을 세봤는데 27채더라고요. 이게 이제 28번째 스파이더맨 수트예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. 뭐 스파이더맨 노웨이 많이들 보셨죠? 2021년 12월에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0만은 안 되지만 775만 코로나 때문에 그죠? 이렇게 많이 영화관 안 가실 때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스파이더맨 뭐 상당 부분 뒤에서 이제 입고 있는 거의 메인스트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뒤에 보시면은 네, 마법진 같은 것도 보이고 그쵸? 뭐 고블린의 폭탄도 보이고 옥토폭스 박사 네, 문어발도 보이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일렉트로의 번개도 보이고요.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이더맨 인티그레이티드 수트 안쪽의 구성 어떻습니까? 왈도가 이렇게 들었어요. 이게 사실 말이 많았죠. 그 아이언 스파이더 옷을 착용했을 때는 왈도가 튀어나왔는데 인티그레이티드 수트를 이렇게 착용하고부터는 왈도를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 영화 설정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아 이런 거 그죠? 차원의 문이 열리죠.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막 정복작항 이런 거 나오는 건가? 닥터 스트레인지가 버려놓은 네,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이 벽 네, 이런 것들도 박스 아트에다가 해놨습니다. 하... 28번째 스파이더맨 실화냐 진짜? 와... 그래서 제가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그 스파이더맨만 이렇게 앞에 벽장에다가 이렇게 좀 해놓긴 했어요. 와서 또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와... 일단은 와... 이렇게가 2층, 요게 1층인데 자 위에는 저희가 뭐 많이 본 듯한 또 네, 생소한 요런 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런 날개까지도 들어가 있고 손파츠도 꽤 많네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11개 와 손파츠 13개나 들었습니다. 네, 꽤나 많이 들었고요. 아 메인 바디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요즘에 나오는 이 스파이더맨 수트의 바디는 딱 만졌을 때 뭔가 얄쌍하지만 또 비율 좋지만 수트의 요 재질 자체가 네, 원래 항상 그 느껴지는 그 수트랑 똑같아요. 네. 자 수트는 이렇게 금색 입자, 나노 입자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항상 만지던 그 스파이더맨 수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뭐 감흥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금색 들어가 있는 부분 꽤나 멋있죠. 네 발에도 금장이 들어가 있고 무릎 쪽, 이 벨트 쪽부터 해서 이렇게 어깨로 이어지고 뒤쪽으로 아이언 스파이더일 때는 사실 이게 왈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크게 거슬리진 않았는데 이 뒷부분에 네, 이 구멍을 막는 이 막의 4개는 단차가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왈도는 뭐 안 쳐봐도 되겠죠? 영화 고증이랑 다르니까 혹시나 네 왈도 관절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, 요 정도 90도 이상 구부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왈도도 아이언 스파이더의 왈도랑은 조금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수트가 뭐냐 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요 수트를 지금 입고 있었는데 이 아이언 스파이더 때 뺏겼던 나노 입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식을 닥터 옥토퍼스 박사가 이렇게 해주면서 요렇게 됐다.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수트. 그리고 이 수트를 뒤집어 입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. 실제로 이제 영화를 좀 자세히 보니까 요 고증이 조금은 이제 덜하죠. 이게 이제 좀 더 디테일하려면 막 이런 전선들이 더 막 나와야 돼요. 네. 혹시나 형섭님이나 뭐 이렇게 진짜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면 이런 거 커스텀 한번 해주세요.
헤드를 또 이렇게 바꿔 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헤드는 저번에 나왔던 그 헤드랑 동일한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또 이 톰 홀랜드의 헤드는 잘 나왔죠. 네. 머리를 좀 헝클어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부분들 아마 이거 입고도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고 반 정도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에 그거는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그것처럼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헤드 자체는 괜찮은데 볼 때마다 여기는 뭔가 하이마스인 듯한 느낌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. 커뮤니티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게 있어요. 라운드 코드에서 이런 넥스킨을 만드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제가 저희 이제 지인분 요리 용범님께 선물을 좀 받았는데 후니버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본인의 피규어 보여주면서 이제 아, 목이 허전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핫토이를 요즘에 잘 안 모으시는지 아니면 커뮤니티를 안 보셨는지 이 넥스킨 네, 재고가 아직 좀 남았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오셔서 네, 넥스킨 받아가세요. 그래서 이제 종류는 이렇게 일반 스파이더맨 수트 하나 있고요.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도 있습니다. 그거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의 쿼터 스케일 그거도 좀 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킬몽거 넥스킨이랑 블랙팬서 넥스킨이랑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오셔서 네 가져가세요. 요거 제가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. 그냥 간단해요. 이렇게 원래는 이제 핀셋으로 조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손으로 살살살살 이제 내려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골부처럼 씌워줍니다. 그리고 얘를 꺾어서 넣어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네,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꽤나 괜찮아요. 뭐 조금 더 이렇게 요만큼 올리셔고 착용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내리고 뭐 착용하셔도 되는데 목에 그 빨간색 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요거 착용하시면 되고 특히나 그 블랙골드 수트에는 이게 더 많이 유격이 보인다고 했잖아요. 네, 그런 거 할 때는 꼭 뭐 착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요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핸드폰을 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28번째 보여드리진 않았겠지만 뭐 아무튼 많이 보여드렸었던 기본적인 거미줄 파츠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 들어간 눈 파츠가 또 4쌍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총 5쌍이 들어가 있네요. 그래도 이거 날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이게 예전에 업그레이드 수트의 날개는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좀 꽂아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요거도 이번에도 자석으로 역시나 됐을까요? 설계를 잘한 느낌인데? 손만 벌려서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댔는데 그 자석 파츠 요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딱 맞게 들어가네요. 각도 조절만 좀 잘 해놓으면 안 되나? 뭔가 요런 식으로 날다람쥐처럼 뒤에는 이렇게 자력이 업그레이드 수트 때보다는 조금 더 네, 세진 것 같기도 하고요. 자 이제 메인 보여드려야죠. 디럭스 버전을 간 이유 바로 네, 이 디오라마 베이스 때문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아 자유의 신상에 싸우는 뭐 그런 느낌일까요? 이런 철근 구조부터 해서 그렇죠. 여기도 샌드맨의 흔적들 있죠. 모래가 싹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런 철근을 뚫고 두 개의 지금 이 옥토퍼스의 촉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스파이더맨의 스탠드를 꽂는 곳이고 또 이쪽에 두 군데 연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린 고블린의 폭탄이 있는 이런 거는 부러지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 일단은 불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와 묻혔네, 묻혔어, 이거. 움직이는 거 아니야? 우와, 씨. 관절이 안 보이고요. 안에 속으로만 지금 이 와이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? 신기하네. 보통 이렇게 관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. 수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중간중간에. 촉수는 다 움직입니다. 다 움직이고 하나는 큰 거, 하나는 작은 거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촉수 전체에 대한 지름이 조금 차이가 나요. 뭐 이런 범위들 관절은 다 네, 이렇게 다 움직여진다. 디자인이 두 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막 자세히는 안 봐서 그런데 이런 촉수들도 그죠? 각각의 개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. 그럼 제가 한번 포즈 한번 취해보겠습니다. 너무 기대나지 마시고요. 아니 마스크를 안 쓰니까 약간 뭔가 발레하는 느낌이네 자꾸. 아 뭔가 아우 좀
스트레칭하는 느낌이긴 한데 사실 이 지금 연기에 라이트가 안 나오는 거 네 요게 사실은 좀 계속 조금 아쉽고 이 디오라마 베이스가 뭐 꽤나 근사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16만 5천 원 물론 이제 반 언마스크 헤드까지 합쳐서인데 그 정도의 가격 차이로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오히려 일반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. 전시하기에는 또 이 디오라마 베이스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이제 10만 원 넘게 주고 또 구입하기에는 또 네. 모르겠어요. 제가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에요. 포즈 하나 더 해볼까요? 뭔가 욕심난다 욕심나 잘하고 싶다. 가만있어봐 거의 된 것 같아.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리뷰한 것 중에 포징 제로를 잡았는데 어떻습니까? 약간 이런 느낌? 이거는 모피틱인가? 발레이어서 뭐 노피티기까지 보여드리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. 네, 또 이렇게 또 막상 해놓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인티그레이티드 수트 디럭스 버전 보여드려봤습니다. 뭐 이렇게 디오라마 베이스로 꾸미는 좀 맛도 있고 톰홀랜드의 수트를 다 모으시는 분들은 이 인티그레이티드 수트를 또 포기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근데 뭔가 이렇게 전시를 베이스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럭스 가도 되지만 그냥 수트 컬렉팅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반 버전 가셔도 크게 아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. 뭐 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